네, 같이 이 질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정서행문들 같이 읽어보실래? 시작! 정서행문들을 일으키는 학생을 돌아다보면 다른 학생들을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생은 자본으로 돌봐야 하는 단기적인 기간을 고치는 말이에요. 소수의 노력 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것도 전국적인 고민입니다. 근데 중등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중등은 그 사고 치는 한 서너 명 때문에 선생님이 1년 내내 가슴 졸려. 초등은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냥 그 생활 속에 있는데 더 더군다나 그 선생님들이 담임반 수업이 제일 힘들다. 저도 한때 담임할 때 우리 반이 맨날 꼴찌, 영어 선생님이 우리 반이 꼴찌야. 이 반이 되냐고. 근데 그걸 보고 보니까 중등에서는 교과 담임하고 학교 담임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저도 뭐 발견한 거거든. 아, 지금 이 선생님의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선생님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성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열 받아. 그러면 막 걔네들 때문에 끝나고 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걔네들 때문에 막 열이 받아. 그럴 때 제가 가진 깨달은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그럴 때 애들이 화난 것 때문에 거기서 혼자 넋두리 하지 말고 요즘은 옛날엔 휴대폰 문자였지만 지금 카톡이 공짜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그 반이 꼭 있어야 돼요. 보면 3분의 1이 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아이들의 칭찬권을 찾아서 막 화학 풀릴 때까지 걔네들을 칭찬을 해 놓은 거예요. 그때 아 그게 벽 먹혔어요. 어떻게 먹혔냐. 느닷없이 선생님한테 칭찬사를 들으니까 저는 칭찬을 해봐야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애가 그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다. 그러면 아무개가 청소 깨끗하게 해주마오 이런 작은 한마디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화 그걸 주로 꾸러기 될 때는 화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현상이 이렇게 중간에 두툼한 일반 중산층 두툼한 애들이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담임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찌질한 애들한테는 아예 관심을 못 본 척 하는 거죠. 관심을 못 주면 안 주는 건 아니고 못 본 척하고 하니까 애들이 반 분위기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그런 걸 찾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우리 에너지는 비슷하다. 그럴 때 에너지는 방법이